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 덥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잘 밖에 거리대 저희 집은 그 구조상 여기 안에 또 이렇게 보조 거리대가 있다 보니까 바깥에 저기 한번 까치발을 들어야 될 만큼 운동이 됩니다. 운동이 그럴 만큼 조금 애들 하엽 떼주고 하려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이제 여름 대비 하엽도 깨끗이 떼주고 그러다 보니까 못 보여드린 몇 아이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우리 여름 준비 잘 합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 만나 뵙네요. 요 아이는 스텔라예요. 스텔라 참 예쁘죠? 어쩜 이렇게 단아하니 깔끔하게 자라줄까요? 요거 작년에 한 1년 됐습니다. 5,000원짜리. 저는 원래가 성향이 뭐 비싼 거 툭툭 사고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만, 작은 아이, 또 이쁜 아이 있으면 작은 아이 키우는 그런 성향이라 5,000원짜리 나왔길래 얻는 찜했습니다. 호호다육님 내서. 그래서 제가 호호다육님, 제가 바빠서 뭐 실방도 안 들어가고, 이리저리 바쁩니다. 제가 하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쁘게 잘 키우고 있고요. 이런 다육들 볼 때마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암도의 화분에 지금 해가 밝기 밝아서 조금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암도의 장미 화분에다가 심어서 예쁘게 키우고 있고요. 얘가 또 워낙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제가 아주 볼때 말다 행복합니다. 스텔라 정말 단아하니 예쁘죠? 코사지, 원피스에 코사지 하나 달아도 진짜 손색이 없을 만큼 예쁜 아이입니다. 스텔라.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제시입니다. 제시. 제시는 물이 초록으로 잘안 빠지는 아이 같아요. 제가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뭐 폭풍성장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지만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이는 마리아초라라는 아이인데요. 정말 요거 새끼 손톱만한 아이. 물러서 제가 잘라서 요 작은 아이를 화분에 심어줬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니까 이런 것이 저의 기쁨이지 싶습니다. 드레드라는 아이도 통통하니 이쁘죠. 그 옆에는 무슨 무지 무슨 무지인데 구독자님이 자고 보내주신 건데 폭풍성장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예, 몰개인 금무지랍니다. 제가 한참 이름표를 찾아봤네요. 옆에는 무난하게 저희 집에서 잘 지내주는 당인금이고요. 여기 옆에 파랑새입니다. 제가 키우는 아이들은 대체로 무난하게 잘 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블루 드래곤. 얘가 제가 작년에 어디 우리 영상 보면서 너무 예쁘다 했더니 우리 구독자님께서 또 어느 그 댓글을 보시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부담감도 있고 또 이렇게 요런 아이들 또 예쁘게 키워가는 모습을 또 함께 공유하는 것도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제이드 스타도 너무 예쁘죠? 금이 아니어도 제가 금을 또 키우고 있습니다만 금이 아니어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원앙이 손톱 좀 보세요. 원앙이는 손톱이 굉장히 이쁜 아이인데 속에서 송잎장은 손톱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근데 복잡한 베란다 거리에서 이렇게 그
손톱이 많이 망가졌어요.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우리 집에 왔어도 아주 예쁘게, 예, 콜로라타 아주 예쁘게, 지금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뒤에 앞에 있는 아이는 크라운이라는 아이예요. 부닥이 많이 보급된 아이는 아닌데, 무난하네요. 그리고 이 아이가 긴잎적성입니다. 입장이 조금 짧아졌어요. 저한테 와서 하엽도 많이 지고. 제가 긴잎적성을 두 개 키우고 있는데요. 저 아이도 날아갈 듯이 아주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풍성한 아이, 홍공작 철화입니다. 홍공작 철화가 제가 좀 입장 큰 아이들을 좀 좋아해서 창을 많이 안 키웠더랬는데, 구독자님들께서 선물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또 예쁜 창들을 많이 키우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살구미인금. 이 살구미인금이 굉장히 웃자라기를 잘해요. 그래서 저는 초봄부터 이렇게 거리대, 여기는 실외기 위입니다. 노지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안 그러면 더 웃자라요. 안 예쁘게 자라기 때문에 이 금들 중에 살구미인금은 꼭 노지에서 키워주세요. 그 옆에 노르스름한 아이는 레티지아의 금이라는 매직젠 골드입니다. 지금 골드스럽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붉으스름하니 물도 준답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키워가는 것이 식물을 키우는 재미랍니다. 그리고 요 통통한 아이는 서브림이라는 아이인데요. 저랑 제법 오래 살았어요. 근데도 크게 키우지 않으니까 그냥 요대로 통통함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큰다 싶으면 또 하엽 지우고 요 모습 요대로 지내주고 있습니다. 통통하니 이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리가인데 리가 화분에 요 아이 빨갛기로 소문난 요 아이가 여기 두 개나 이렇게 양쪽으로 자리를 떡하니 잡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뽑아서 따로 옮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빨갛게 다른 아이들 초록으로 물들 때 이 아이만 빨갛게 물들어주는 아이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한번 생각나면 자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거 키워보는 재미도 있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모른다고 제가 생각이 안 난다고 했는데 또 구독자님도 알려주시고 또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슈미미트라고 이 아이 꽃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거리대에서 지내니까 이렇게 색감이 진하게 꽃을 피워줍니다. 입장은 뭐 풀떼기 같이 생겼죠. 그래도 꽃을 예쁘게 보여주는 아이들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8000대철화라는 아이예요. 이 8000대철화는 굉장히 웃자람이 심한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콩분에 심어두니까 아주 똘똘하고 짱짱하게 커주잖아요. 웃자람이 심한 아이들은 이렇게 작은 분에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라즈 아가라는 아이인데요. 곱상하니 이쁘죠. 아주 조그만 아이가 왔는데 많이 성장했어요. 다육달래맘님이 자국대에서 보내준 아이인데요. 저희 집에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아이도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요 화분은 현이의 다육세상님께서 저 승인 기념 으로 보내주신 선물 화분입니다. 아담하니 사랑스럽죠. 그리고 요 마리아 철화입니다. 이 마리아 철화는 도도다윤께서 저에게 제법 큰 아이를 분채 보내주셨는데
철화들이 여름에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름으로 가는 것을 제가 잘라서 요렇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서 따로따로 심었어요. 근데 요렇게 얘는 초록이고 요는 요 분에서는 요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참, 그렇죠. 같은 이름이라도 아이들 자라는 위치나 뭐 그릇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색감이나 여러 가지 자라는 성장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죠.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예쁘고 또요 초록하니 입끝에 꼭지점 찍어주는 아이,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또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종 에보니 좀 보세요. 너무 멋있죠? 벌써 자라가는 모습이 벌써 매력 있는 아이 같습니다. 이 아이는 헬리아고요. 헬리아가 여름에도 붉게 물들어주고 매력 있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체리창이라는 아이인데요. 우리 호랑나비 다육 언니께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던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보내주신 아이들 전부 다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도 하늘나라 초록별로 가지 않고요. 저희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얘기로 이렇게 시간이 다 흘렀네요. 여름 준비 잘 해요, 여러분. 다육이 저는 특별히 약을 안 합니다. 베란다에다 키우다 보니까 그냥 해줘 부는 하는 것이 그냥 통풍물 희석에서 칙칙 뿌려주는 거고요. 통풍 잘 식혀주는 거, 뭐 그런 거 외에는 그다지 다육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초여름이라고 뭐 칼슘제 뿌려주고 뭐 이런 것도 안 하니까요. 흙에다가 계란 껍데기 뭐 분쇄한 거그 정도 섞어주는 거 외에는 하지 않거든요. 뭐 계피가루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베란다에서 무슨 약을 또 하려니 그러더라고요. 제 선입견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소소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 여름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